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15일 오전 신박사의 스마트 리포트. 주제는요, 셀트론 헬스케어입니다. 최근 상당 기간 지금 셀트론 헬스케어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죠. 예, 특히나 이제 뭐 블록들 나오면서는 뭐 계속적으로 음봉 형태,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셀트론과 셀트론 제약에 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약한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도 그 덧글 통해서 많이 토로를 하시는 걸 봤고, 뭐 저도 이제 야 이거 어떻게 얘기해 드리면 좋을까, 결국은 갈 텐데, 예, 뭐 그런 어떤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뭐 하나금융투자 리포트도 나왔거든요. 목표 주가 14만 원 이렇게 상향시키면서 분석한 내용들을 한번 좀 얘기해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제가 미국 시장 한번 좀 얘기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간 8시 딱 정각인데요. 미국 선물 지수가 S&P가 0.9%, 나스닥이 0.6% 상승 중에 있어요. 아침부터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는 드문데요. 네,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아침에는 그 미국 시장에 두 가지 내용이 좀 나왔어요. 첫 번째는 이제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내용인데 시장은 반응을 크게 안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홍콩 제재 법안을 행정명령에 이제 서명했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홍콩이 이제 금융 허브로서 가지고 있는,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갖고 있는 이제 특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중단시키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 관세, 뭐 무역, 뭐 금융기관, 특히나 이제 이런 어떤 특별 지위를 좀 해제시켜 버리는, 예, 굉장히 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크게 글로벌 증시 어떤 리스크로 발동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딱 나와 버리면 팍뭐 미국 선물이 막한 1, 2% 폭락한다든지 이러면 어뭐 문제 있겠구나 할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 보니까 시장은 이거보다는 지금 보시는 요 내용,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시험 시작 27일부터 요 내용이 이제 더 크게 반응하는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S&P 1.3%, 나스닥이 0.9%, 다우가 2% 상승했어요. 예, 굉장히 또 중요한 위치에서 상승을 해주면서 강세장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됐고요. 어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올라졌는데, 특히나 이제 이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예, 모더나라든지 이노비오, 예, 뭐 약간 중소형 기업이긴 하지만 뭐 이런 박사트 이런 기업들도, 예, 수천억에서 이제 뭐 1, 2조 단위 종목들이거든요. 미국에서 뭐 작은 기업이라 할수 있죠. 40% 막 이렇게 급등하고, 노바백스 5% 급등하고, 바이온텍, 예, 7% 급등. 이런 종목들이 지금 코로나 이제 백신 치료제 관련 기업들이 막 이렇게 급등한 거죠. 이런 흐름인데, 모더나가 이제 임상시험 3상을 27일날 이제 시작한다는 발표를 장 끝나고 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시간외로 지금 20% 상승 중이에요. 시간외로. 그러니까 이 기업이 지금 시가총액이 한 35조 수준 정도 되거든요. 예. 와우. 지금 지수를, 선물 지수를 확 끌어올리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오늘 뭐 셀트론 헬스케어 이제 짚어드리겠지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직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오늘 왠지. 예. 시세가 언제 터지고 타이밍이 언제 막 상승 시작하고 이런 것들은 저도 알 수도 없어요. 예. 그렇긴 하지만 오늘은 뭔가 좀 느낌이 굉장히 좋은, 예, 그런 느낌을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셀트론 이제 위로 솟구칠 수 있는 그런 어떤 패턴들을 만들고 있는데, 오늘이냐 내일이냐 뭐 내일 모레냐 이런 어떤 것들을 남기고 있다고 제가 볼땐 보이거든요. 오늘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 예, 그런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하고요. 하여튼 뭐 시장 상황 굉장히 좋은 것들에 대한 얘기들, 예, 그렇게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P가 1.3% 이렇게 차트가 그려지고 있고요. 뭐 매우 좋습니다. 다우도 보시면 예, 중장기 이동평균선 여기 진하게 칠해지는 선 있죠? 241, 481 이런 것들 위로 이제 돌파하는 그런 그림들이 좀 그려지고 있는 것 같고요. 나스닥 예, 여기서 어제 마이너스 출발했거든요. 마이너스 0.7% 근데 확 솟구쳐버렸죠. 그래서 21선 살짝 다을락 말랑 하다가 팍 튀어버렸어요. 굉장히 강한 어떤 흐름입니다. 그럼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그 키움증권 허혜민 이제 제약바이오 담당 섹터 이제 애널리스트 어제 이제 나온 보고서를 보면요. 미국 바이오텍의 자금 조달이 사상 최대다. 예, 언제까지 일어날 것이냐 이런 어떤 제목으로 섹터 리포트를 좀 내셨는데요. 지금 보면요, 바이오 섹터가 제가 이제 뭐 전기차, 뭐 언택트 있지만 바이오 섹터가 이제 넘버원의 이제 주도 섹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이제 그쪽에 대한 투자 전략에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이제 이유 자체가 지금 이 코로나19가 해결되기 전까지는요. 제약바이오,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연구개발 이 기업들, 이 섹터가 주도권을 쥘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시세가 제일 세게 터진다는 거죠. 전기차도 터지고, 언택트도 터지고, 다른 어떤 섹터들도 어느 정도 경기 민감 섹터도 상승은 할 거예요. 근데 같은 기간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낼수 있는 쪽으로 전략을 집중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예, 바이오 섹터가 이거 코로나19 해결되기 전까지는 주도 섹터예요. 넘버원. 가장 높은 수익률 내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풍부한 유동성과 낮은 금리로 제약 바이오 섹터에 자금이 쏠리면서 IPO 규모 최대 기록을 하고 있다. 치료제나 백신이 공급되어 완연한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자금 수혈은 계속 될 것으로 전망한다. 코로나19 백신이 이르면 4분기 공급이 기대된다. 근데 사실 백신이 개발돼서 공급이 되더라도 치료제 나오지 않으면요. 저거 확실하게 우리가 안전하다고 단언할 수가 없어요. 백신이라는 것 자체가 수년에서 10년이 걸리는 그런 안정성의 어떤 확인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치료제가 있어야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바이오텍 분기별 IPO 추이를 보면 확 늘어난 거 보이죠. 예, 자금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IPO 수요 자체도 예, 확 뛰어버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쪽에 돈이 최대로 몰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예. 코로나19로부터 인류를 구할 유일한 섹터, 바이오텍. 자금 조달의 최대다. 보통 미국 대선 전 약간 이나 이슈 등으로 바이오텍 수익률 저조한 편이나 코로나19 해결에 열쇠를 주고 있는 유일한 섹터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 2분기 미국 바이오텍 3.3빌리언 분기 최대 기록 돌파. 와. 2018년 평균 자금 조달 금액 그러니까 이제 평균 자금 조달액이 그한 1조 넘는 수준 정도? 예, 1조 정도 됐다고 보면 이번 상반기 평균 자금 조달액 자체는 거의 2조 넘는 수준. 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금이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쪽으로 예, 굉장히 집중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코로나19로 이제 1분기 미뤄졌던 IPO 기업들이 2분기 쏟아져 나온 영향도 있었다. 그래서 공모가 대비해서도 굉장히 급등하는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죠. SK바이오텍 같은 기업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도 지금 계속 상장되는 기업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굉장히 공모가 대비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 예. 국내도 이제 IPO SK바이오팜이 성공적으로 기업 공개하였고 상장 후 공모가 대비 306% 상승했다. 9월 코스피 200 조기 편입 후
에스코프리 판매 추이에 따라서 주가 흐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4분기 국내 바이오텍 IPO 흥행 여부가 달라질 걸로 예상된다. 그래서 경기 회복 전까지는 바이오가 대세다는 이제 의견을 내셨는데요. 경제가 완연히 회복되려면 치료제와 백신이 필요하다. 코로나19 백신 공급 이르면 4분기 기대된다. 아스트라제네카 2-3상 중에 있으며 이노비오 백신 2-3상 여름에 진입할 예정이다. 노베백스 이제 미국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자금을 이제 펀딩받은 가을에 3상에 진입할 예정이고 최근 미국 정부로부터 한 2조 원 수준의 펀딩을 이제 받았죠. 모더나, 바이오엔텍, 노바백스 모두 연말까지 1억 도즈 백신 생산 예상이 되고 아스트라제네카는 21억 도즈 제조하기로 함. 그러니까 큰 어떤 기업은 이 생산 공장이 크게 있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막 일본 비롯한 막 여러 국가가 막 달라붙고 있죠. 미리 이제 받으려고. 리제네더론의 코로나19 치료제 여름에 데이터 발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지금 백신 쪽 빠른 속도로. 예. 왜냐하면 이제 뭐 그냥 찔러 놓으면 되잖아요. 찔러 놓고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국가에 찔러 놓고 이제 이제 걸릴 수 있는 환경이 노출됐잖아요.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막뭐 그런 국가들은 지금 막 수만 명씩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발하면 그냥 뭐 건강한 사람들에게 막 놔버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 안정성은 확인이 모르겠습니다. 좀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문득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 타임라인을 보면요. 지금 국내 기업들 항체 치료제 이쪽으로 보면요. 일단 릴리사가 먼저 이제 좀 진출을 했죠. 예, 일상에 진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이번 주 예, 항체 치료제에선 두 번째로 보여지는데요. 예, 그렇죠? 예, 진입할 걸로 보여지고요. 아스트라제네카 예, 그 다음에 이제 일상 진입 예상이 되고 있어요. 비르 쪽도 예, 3분기에 지금 다그 항체 치료제 쪽으로 할것 같고요. 일리알릴리 쪽이 앱셀레라랑 같이 하는 일리알릴리가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뭐 4분기쯤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셀트론이 1 이상을 완료하죠. 올해. 그리고 이제 유전자 백신 쪽으로 역시나 이제 이노비오, 예? 화이자, 모더나 이런 것들이 지금 진입을 한 상태고 임상 진입을 한 상태고. 제넥신이 이제 진입을 했고, 2, 3상 단계를 이제 올해 말 내년 초 정도 할 예정이죠. 그래서 합성 항원 백신 이런 쪽으로도 뭐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존슨앤존슨 이런 기업들이 또 이제 SK 케미칼이 이제 진출할 예정이죠. 그리고 혈장으로 이제 녹십자나 다케다 같은 기업들. 녹십장 9월에 이제 한다고 최근 발표됐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약물 재창출, 막 이런 기업들 많죠. 뭐, 국내 이제 부광약품 이런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분류가 되고요. 역시나 이제 그, 백신 쪽, 유전자 백신 쪽, 그리고 합성 항원 백신 쪽, 그리고 항체 치료제 쪽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 보고서 한번 체크해 보겠는데요.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이제 어제 그 셀트리온의 이제 중요한 어떤 기우성 부회장과 또 이제 권기성 연구개발 본부장의 이제 인터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영상에서 짚어드렸는데, 뭐 그걸 보면서 저도 이제 분석을 해드리면서 느낀 점은 회사가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있구나. 굉장한 자신감,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서정진 회장 비롯해서, 야, 이번에는 이게 뭐가 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뭔가가 터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저의 어떤 느낌 부분인데요. 사실은 어떤 기업이,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이 그동안 해온 행보들, 인터뷰한 것들을 한번
과학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만큼 굉장한 자신감을 내보이면서 엄청난 호재들을 연이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쏟아내는 경우는 제볼 때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셀트론이라는 그룹을 관찰하고 예, 투자를 하고 이제 오랜 기간 제가 투자한 건 아니지만 근데 관찰은 계속 한 거죠. 이 주요 종목이니까. 그런데 와, 지금만큼 이렇게 강력한 어떤 내용들을 내보내고 하는 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도 2017년도 굉장히 큰 어떤 성장을 이뤘지만, 올해는 이게 그냥 보이는 거죠. 올해, 내년, 내후년. 이게 뭐, 고성장이 뭐, 뚜렷하게 보이고, 그 뚜렷하게 보이는 이유들이 지금도 있고, 에? 램시마 SC라는 게 있고, 또 휴미라라는 게또 돌아오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와 이거 무섭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는. 예. 그래서 그런 느낌들이 있다는 거 아마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느낌이 오실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오랫동안 보유하신 정말 존경스러운 강성주주 분들도 저보다 더 느끼지 않으실까 싶어요. 예. 뭐 6년, 7년, 10년 이렇게 보유하신 분들 2020년 올해 그동안 봐온 그런 게 아니다는 느낌? 그런 게 있지 않으실까요? 그런 거 느낌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예, 정말 다른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셀트론 헬스케어 이제 안정적인 고성장세를 보여주는 2020년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요. 2분기 안정적인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프리뷰 개념으로 좀 쓰신 것 같아요. 셀트론 헬스케어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10% 7% 증가한 4,184억. 영업이익은 626% 증가한 670억. 예. OPM으로 16%로 추정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아. 미국향 인플렉트라가 작년에는 분기별로 평균 250억 원씩 발생하면서 연간 1,000억 가량의 매출을 기록했다. 올해는 연간으로 약 2천억 이상 발생할 걸로 예상. 분기별로는 안정적으로 500억 이상 매출을 기록할 걸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토로시마 처방액 데이터가 13%. 와, 계속 올라가요. 전월 대비해서 10.4% 대비 2.7% 포인트 증가하면서 안정적으로 비중을 확대시키고 있다. 칸젠트와 비슷한 속도로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연말, 트루시마의 비중은 30%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0%! 와, 30%에 30%? 하여튼 뭐, 기대를 한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속도로 보면 뭐, 연말까지 못할 게 없죠. 네. 2분기 미국향 트루시마 매출은 분기별로 증가, 1068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올해 연간으로 미국향 트룩시마 매출은 4천억 이상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MCMA SC에 대한 기대감은 3분기 이후. 그러니까 램시마 SC 쪽은 2분기의 실적에 큰 반응보다는 예, 이제 3분기부터 이 유럽 EMA 쪽에 이제 염증성, 장질환, IBD, 적응증 추가, 요 부분에 대한 허가 공고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승인을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8월 정도. 예. 그래서, 3분기에 이제 본격적인 어떤 매출의 증가가 좀 이뤄질 거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당연한 거죠. 예. 작년 11월 류마티스 관절염 적응증으로 승인받은 이후 두 번째 적응증 획득이다. 램시마 SC는 단순한 바이오 시밀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바이오시밀러가 적응증 외삽을 적용받는 것과 달리 적응증별 임상을 통해 건건히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게 좀 까다로운 거죠. 예. 그렇지만 이것 자체가 이제 진입장벽인 거죠. 신약으로 인정받는다는 거고. 램시마의 오리지널 제품인 레미케이드가 특허 만료 전 염증성 장 질환 처방 비중이 6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점을 고려할 시, 램시마 SC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염증성 장질환 적응증 추가로 인한 본격적인 성장이 있다고 할수 있다. CHMP 승인 광고 이후 2개월 뒤에 최종 시판 허가를 획득하기 때문에 8월 말 시판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램시마 SC는 2분기까지는 출시된 국가도 제한적이었고, 적응증도 류마티즘 관절염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분기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허가를 획득하며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시장 규모가 큰 국가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램시마 SC의 본격적인 매출은 3분기 이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올해 작년 이제 매출이 1조 1000억 정도, 올해 퀀텀 점프죠? 예, 1조 8000억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2조 2000억, 내후년 2조 5000억 정도 매출의 어떤 굉장한 증가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기별 더블 디지트 성장, 그러니까 분기 단위로 그두 자릿수 이상 매출의 성장을 이룰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 내내 이제 매출액은 분기별로 두 자릿수 성장을 이루며 고성장의 진몸력을 보여줄 걸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서 매출액은 전년 대비 65% 성장한 1.8조 원 달성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작년 4분기부터 램시마를 셀트로니부터 공급받기 시작하면서 GPM도 크게 개선, 26% 이상의 매출 총이익률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직판 체제 구축으로 판관비가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 효과, 매출이 더 크게 이제 증가하는 그런 효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도 연간 16% 증가할 걸로 예상된다. 목표 주가 14만 원으로 상향. 투자 의견을 바이로 유지한다. 해서 이렇게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시고 있고요. 지판 체제를 올해 이제 형성하기 때문에 이제 영업 이제 지판 비용 자체가 이제 40% 정도 이제 증가한다. 판관비가 증가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반기 쪽에 이제 2분기부터 조금씩 반영될 거고요. 3, 4분기 이렇게 반영이 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에서 예년보다 좀 올라간다는 부분도 우리가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보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밸류에이션 자체를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뭐 의료기기 업체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밸류에이션을 좀 부여를 했네요. 그래서 이제 표를 통해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요. 셀트론 헬스케어 이제 재고자산 추이를 보면 뭐 적정한 수준, 뭐 1년 정도의 어떤 매출액 수준의 어떤 재고자산을 뭐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무난한 수준이고, 이미 뭐 셀트론과 셀트론 헬스케어 이제 영업 현금 흐름을 이제 현금 흐름 쪽으로 이제 같이 썸을 해보면 플러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그 재고자산 그리고 뭐 뭐랄까요? 현금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태클 거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 걸로 태클 거면 바보 소리 듣죠? 이제는 뭐 캐시가 돌고 그런 것들이 재무제표에 찍혀 있기 때문에 재고자산 왜 이렇게 높게 이렇게 계속 가져가냐? 창고 매출 아니냐? 이런 얘기 할수 없죠. 지역별 제품별 매출 비중 보면 두드러진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유럽 쪽의 매출 비중이 감소하고 북미 쪽, 미국 쪽의 비중이 높아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트룩시마 매출이 계속 올라가는 거, 비중이 올라간다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미국 쪽 그리고 신규 출시되는 뭐 트룩시마나 이쪽으로 매출이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제 큰 어떤 폭발성을 지니고 있는 또 램시마 SC가 슬슬 이제 매출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향후 효자 종목이 될 것이다. 이걸 좀 가늠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램시마 시장 이제 점유율 유럽 시장에서 이제 60%는 거의 뭐꽉 찼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미케이드는 이제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뭐 트룩시마 같은 경우 지금 미국 시장에서 보시면 폭발적인 어떤 성장을 보이면서 지금
기존에 이제 미국 시장에 출시됐던 퍼스트 무버들의 이런 흐름을 지금 똑같이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1개월째, 출시 11개월째 되면 다른 퍼스트 무버 이제 이 시밀러들이 30% 내외 정도의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갖게 되는 걸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그러니까 트룩시마도 이 정도 수준으로 갈 수가 있다. 요 얘기를 지금 요 그래프에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트룩시마 유럽 시장 점유율은 뭐 이미 뭐 1위 39%고요. 허주마도 이제 유럽 시장 당연히 1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허세틴 연간 매출이 지금 일본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일본에서 허주마 이제 셀트리온의 이제 유방암 이제 바이오시밀러 허주마의 점유율이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 일본이 지금 전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메디지? 중국이 2위로 올랐는데 바이오시밀러 쪽이나 이쪽은 사실 뭐 2위가 이제 일본이죠. 유럽 일본 아니 유럽이 2위겠죠? 유럽이 2위고 일본이 이제 3위 정도 되는 어떤 국가이기 때문에 적은 어떤 그거 아니죠?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 이제 리특산 분기별 매출을 보면 이제 오리지널이죠. 계속 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죠. 유럽 시장 허셉틴 오리지널 계속 떨어지는 거볼 수가 있죠. 요걸 누가 먹고 있다? 셀트리온 먹고 있다. 리특산 분기별 매출액 미국 시장에서 떨어지고 있죠. 허셉틴 분기별 매출액 미국 시장에서 떨어지고 있죠.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득세가 이런 어떤 오리지널의 어떤 매출 감소를 만들어내고 있는 걸 우리가 수치로서도 뚜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이 모더나 어떤 효과, 그리고 이제 어제 미국 시장에 강한 어떤 상승 반전,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요. 오늘 좀 느낌이 좋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정말 큰 폭발성을 지니고 있는 이슈들이 뭐 지금 하루 이틀 상간에 나올 걸로 예상되고요. 그런 것들이 시세가 반영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엄청난 폭발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네, 하여튼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신 박사는 요 정도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